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다시 볼줄 몰랐는데. 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는 게 자기 스타일이었지. 너랑 거래한 새끼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랑 얘기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미사일이 세 개란 걸 알고 있었나? 세보진 않았는데 부하들이 알겠지 뭐. 거짓말이야. 핫사는 마지막 미사일은 어디 있어? 시카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달랬지. 핫산을 막으라고 안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좋게 안 끝날 거랬잖아. 어? 비즈니스란 게 그렇잖아. 뒤처지면 죽는다고. 선수끼리 다들 왜 이래? 넌 네 무덤을 판 거야. 아니, 무덤은 시카고에 가서 찾아야지. 이제 라스 알마스에서 꺼지세요. 재수없게 씨발. 일단 넘겨주는데 다시 보자고. 그렇게 하시던가. 가자. 이리 와. 썹, 빨리 라스웨란테 연락해. 핫산과 미사일이 시카고에 있다. 이제 발 벗고 잘 수 있겠군. 난 하루면 바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니들은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정말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그런 소리 지겹게 들었어.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와, 절대 안 져요. 나 가서 할 일 있잖아. 어디서든 응원할게, 헤르마노. 이 길은 그날까지, 브라더. 행운을 빌게. 오스터, 너 가면 잘 어울린다. 당연하지. 해야지. 잘 받아줬네요, 이분. 신동굴의 말대로라면 세 번째 미사일은 시카고 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핫산이랑 알카탈라가 같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와 목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핫산이 시카고 시내 한 건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라스 알마스 카르텔의 유령 회사야.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거리를 봉쇄하고 무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찾으라고 지시했어. 우리가 찾는 게 미사일인지 몰라. 핫산 위치는 이 건물의 54층 서버실로 파악된다.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야. 난 지상에서 너희들을 지원한다. 전 해병대와 함께 강쪽으로 침투해서 건물 1층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전 목표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감시하겠습니다. 나랑 서프는 해병대와 함께 헬기 두 대로 나눠 타고 목표 건물 옥상에 착륙한다. 가즈랑 해병대는 건물 아래에서 올라가고 프라이스랑 서프는 위에서 내려온다. 서프는 서버층에 진입해서 핫산을 제압해. 우리의 목표는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거다. 그리고 핫산을 발견하면 사살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브라보 6, 여기는 와처 1.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금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 10, 이동한다. 시작하지. 제작 1, 확인.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초 남았다. 정보에 따르면 안에 알카탈라가 있다. 근데 꼭 강으로 가야 되나? 위치를 이동해. 네, 이동. 많이 갈라. 56층이 우리의 주목표다. 경비가 철저, 접근도 힘들어. 핫산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쳐져버리자. 어차피 공중 침투니까. 역시 테러리스트 애들이 돈이 많네. 이런 건물 없어. 빌린 건 이동. 지상층에 도착했다. 섭, 출발. 고스, 우리 준비된다. 상황 확인해. 확인. 지금 비춥니다. 보인다, 고스트. 뭐 좀 찾아나. 민간인. 인질이다. 핫산이 시간을 버는군. 너희가 위협을 제거하면 브라보3가 인질을 구출한다. 목표층에서 다시 만나지. 필요하면 자세 조정해. 아래 적 둘. 둘. 교전해도 좋다. 클리어. 브라보3, 55층 확보. 전방에 적 넷. 방에 셋, 복도에 하나. 방에 셋, 복도에 하나. 아, 이 난감하네. 적 넷, 빠르게 처리해.
완료. 서브 상황은? 한층 남았습니다. 확인. 현재 목표층에 있다. 5, 6, 5. 셋이 움직이고 둘은 가만히 있다. 쏘기 전에 상황부터 확인해. 하나, 둘, 셋. 모두 다섯 놈이다. 아, 어렵네. 인지라고 인도하는 건데. 브라보, 51층 클리어. 제로세븐, 알겠다. 이동한다. 대위님, 인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인. 서버층으로 집결해. 워처원 목표층에 도착해라. 현재 상황. 방금 건 대체 뭐야, 라슬? 존, 미사일이 점화됐어. 현재 초기 단계야. 통제 장치는 컨테이너에 없어. 그럼 핫산한테 있겠군. 이쪽은 이제 목표 구역으로 이동한다. 이상.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핫산이 여기 있길 바라자고. 핫산은 없다. 이동해. 하나 더. 연착이 아니라 지향 사격. 클리어. 클리어. 핫선은 없다. 전대원, 목표는 없다. 이제 통제실로 이동한다. 우리가 깐 건 아니야. 저긴 것 같은데? 통제실에 있다. 빨리. 피 도망갈. 놈이 도망쳤다. 통제실이 보인다. 전대원. 멈췄어. 핫산은 못 찾았다. 놈이 통제실에 없어. 고스트, 뭐 좀 찾았나? 예, 놈일지도 모릅니다. 46층. 확인. 다들 이동한다. 물러서 서. 줄거라. 진입 위치는 4층 안에다. 브라보 팀, 5가 47층에 가자. 와. 확인. 놈을 그쪽으로 몰지. 호위망을 좁히자고. 더, 우리가 통제 장치를 풀 테니 미사일 해제를 막아. 4층 안에. 알겠습니다. 전에도 해봤습니다. 오.
어디야? 위에 쐈어? 아래층으로 간다! 전대원, 미사일이 발사됐다. 반복한다. 미사일이 발사됐다. 오! 이런 씨발! 미친! 마차, 미사일 목표는? 아직 몰라. 추적 중이다. 알겠다. 합산해 줄게. 아, 오! 아, 어딨나? 폴터 끝입니다. 저쪽 골드에 핫살이 있습니다. 핫산은 저쪽 방에 있습니다. 스네이크 캠 사용한다. 섭, 핫산 진원 확인해.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지? 아, 연출. 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가, 빨리. 썹, 이동해. 왓챠, 핫살이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 놈을 쫓고 있어. 오. 서류 못 버틴다. 아래로 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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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공사 중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화기를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 마. 워처원에게 무전을 넘긴다. 소프, 미사일이 발사됐어. 이제 원격으로 잠복시켜야 돼. 진짜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알려주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준비되면 장치를 열어. 소프,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장치를 열어. 준비됐습니다. 목표가 워싱턴입니다. 좌표는 N38, 그리고 W77. 펜타곤이야. 셰퍼드를 노리는군요. 아니, 셰퍼드는 거기 없어. 근데 거기엔 3만 명이나 있지. 막아야 돼. 서프, 먼저 진단 모드를 켜야 돼. FC 클리어와 모드를 동시에 눌러. 먼저 번이랑 통일하고 됐습니다. 다음은 오버라이드다. 데이터가 내 칸 보일 거다. 두 번째 줄 셋째 칸에 뭐가 두 번째 있는지 확인해. 줄 셋째 칸 퍼센트 ESP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의 셋째 칸.
화센트, 에코, 시에라, 파파. 됐어. 이제 왼쪽과 클리어를 눌러서 오버라이드를 시작해. 왼쪽과 클리어 버튼. 오버라이드 온. 확인. 안전한 곳으로 가. 다음 부분은 시끄러울 테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준비됐습니다. 마지막이다. 내체칸에 불이 들어오면 링크 버튼을 눌러. 됐습니다. 알겠다. 공군 쪽에서 확인할 거야. 고생했다, 소프. 아닙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스벨. 핫산은 어딨지? 알카탈라 병력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전부 처리하고 핫산도 찾아내겠습니다. 이선. 아이씨, 발 미치겠네. 잘했어, 소프.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핫산은 어딨지? 알카탈라 병력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전부 처리하고 핫산도 찾아내겠습니다. 이선. 아이씨, 발 미치겠네. 뭘? 잘했어, 소프.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비들을 처리하고 핫산을 죽여. 유리 단검을 만들었다. 잘했어. 먼저 기절시키고 찌르면 돼.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걸로 뭔가 열 수 있겠어. 바로 네 놈들이야. 쥐덫을 찾았다. 가스탄을 만들어 볼까? 그걸 설치한 다음에 함정 쪽으로 놈들을 유인해. 웨이너 겨울스. 이놈들이 파괴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들이야. 테이프 찾았어. 이걸로 열 수 있겠어. 폐금속을 찾았어. 제발. 전에 금속 조각으로 막 만들던 막. 테이프를 사용해서 단검을 만들어 유리를 더 깨뜨릴 수 있지만 위치가 들킬 거야. 놈이 기절했다. 테이프와 유리. 기절했다고? 만들 수 있어. 하긴 유리니까 창가 근처 가면 다 주워 먹겠네. 와, 오, 아니 난 잘했는데 이번에. 아 연출이구만. 어이가 없네. 총알 총 주워 먹었는데 총알은 세 발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쟤들은 무한으로 쏘는데. 나 던질라고. 이건 전쟁이 아니다. 침략이다. 다행이다. 이거 막 탄 낙차 계산해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젯밤 시카고 시내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천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풍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가 원인이며 전력은 오후에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숨기네. 자 이제 시간. 참 잘 지어내. 감쪽 같네.
알카탈라, 이란, 카르텔, 러시아, 셰퍼드, 섀도우. 우리가 놓쳤어. 어쩔 수 없었어. 뿌리를 뽑아야지. 셰퍼드는 어디 갔을까요? 셰퍼드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 찾으면 되지 뭐. 더 큰 문제가 있어. 러시아 쪽을 좀 해봤는데. 벌써 골치 아픈데? 고송대 습격한 국수주의자들 말이야. 다 끝난 일이잖아. 아니. 국수주의자. 새로운 놈이 나타났거든. 딱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 마카로프겠지 뭐. 이름은 몰라. 마카로프 맞을 거예요. 놈이야. 러시아 국수주의자는 마카로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아니면 새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마카로프가 안 나왔단 말이죠. 안 나올라나? 옆에 다 있었네. 그리고 누군데? 마카로프. 아, 역시 엄청 위험한 인물이에요.